여행만 나오면 숨겨진 끼 대폭발 반전 매력 안에 난나 얘기를 가지 바다야 정문이 왔다 취미도 특기도 각양각색 365일 피가 끓는 남편 제가 좀 에너지가 많습니다 날개를 올리고 천사의 날개야 천사의 날개 다른 듯 닮은 이 집시 부부에게 날개가 도쳤다. 집시맨 최초 속 시원히 열리는 전면 오픈 날개형 집시카가 등장했는데요. 자연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온 나를 찾는 시간. 부부는 이제껏 눌러왔던 꿈을 펼치기 위해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그냥 억누르고 왔구나 하는 좀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걸. 피 끓는 심장, 불타는 청춘을 소환하는 두근거리는 여정. 자신조차 몰랐던 모습으로 변화무쌍 변신하는 김종문, 길민이 부부와 함께합니다. 성큼 다가온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집시카 한 대가 달려갑니다. 세요! 여요! 세 예, 예, 예! 예, 예, 예! 자, 비트 들어갑니다. 드랍다 비트! 빰빰빰빰빰빰빰빰 I need more power 단순히 내 바지가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부어지는 게 아니야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and true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렇지? 잘하네 내 바닥길을 자꾸 하니까 잘하네 집에서는 동네가 창피해갖고 그냥 길을 듣다가 또 차 안에서 또 하니까 또 처음 해보는 건데 또 처음 하니까 또 이것도 재밌네요 여행의 설렘에 더해진 흥겨운 랩이 집시카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데요 네. 오 바다다 네. 오, 여기도 이렇게 또 이쁜 바다가 있네 오. 사계절 중 단연 맑고 청명함을 뽐내는 가을 하늘만큼이나 푸르름을 간직한 바다를 만났습니다. 오, 이 바다 봐. 야. 훌쩍 떠나지 않고는 못 빼길 풍경이 집시 부부를 맞이합니다. 아, 비둘기 좀 저기 봐 비둘기가 저 바닷가를 갔다가 제주 산책을 하네. 갈매기지. 갈매기가 총총총총. 그냥 하얀 비둘기를 알잖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열정도 있고 그래갖고 뭐 주말이면은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이렇게 여건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나는 갈매기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진짜. 태안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아담하고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숨겨진 서해의 풍경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듭니다. 들어와 시원해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저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좋아한다 바다야 정문이 왔다 자, 이제 드넓은 바다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까요?
Let's celebrate. There's a party going on right here. A celebration. 바다를 향한 거침없는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집시카로가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우리의 집시맨. 이게 다가 아닌가 본데요. 옆구리 수납함에서도 또 뭐가 등장합니다. 이게 파라솔하고 침대인데, 야전 침대인데요. 이게 우리 집 사람 필수품입니다. 여기다 놔요, 여기다가.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적한 백사장 위에 아내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우리 집이요? 바닷가에서 그냥 파라솔 펴놓고. 좋다. 네, 이제 가서 자기를 봐요. 이제 됐어. 자.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는 나만의 마당에서 금세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들었는데요. 랩바닥지를 떼는 중 이제 MC로 삼 중에 삼 난 영원한 것을 원해 난 남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 난 나의 길을 가지 TV를 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랩하는 걸 보는데 그게 그냥 가슴에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 그래요 그 내뱉는 그 질러대는 그 랩을 보면 내 속이 펑 뚫리는 것 같고 왜 내 안에서 왜 내재돼 갖고 그 표현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거, 짓눌러야 되는 게 나도 같이 덩달아 그냥 막 폭발하는 것 같아갖고 어우 내가 거기서 속이 후련해진다니까요 아주. 젊은 시절 소설가를 꿈꿨을 만큼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미니 씨. 젊은 래퍼들을 따라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가사를 쓰기도 합니다. 저 하늘에 무지개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땅 위에 우리도 빨주노초 파남보 젊음도 사랑도 그리움도 이제 용광로 속에서 타오르네 추억이라네 재밌으세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냥 56에 초보 래퍼가 새롭게 와닿기 시작한 행복을 만끽하는 동안 남편 종문 씨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가 싶더니 하얀 도복을 입고 나타나는 집시맨. 이렇게 변신한 이유가 뭔가요? 바다에 지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 좀 녹여야 되겠어요. 아, 이 해변이 완전히 제 그 도장이죠. 올라서! 우와, 자세가 제대로인데요? 제가 이래 봬도 태권도 7단입니다. 예전에 참 사범으로 있을 때 꿈도 많았고 계속 했으면 아마 국가대표까지는 갔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때 전국체전도 나갔었습니다. 한때 도장까지 운영하며 태권도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집시맨. 젊은 시절 끝까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해변에서 마음껏 펼쳐봅니다. 랩하고 있었어? 랩 가사를 쓰고 당신도 열정이 보통이 아닌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참고 사는 거야 그런가? 뭐 그렇지 꼭 억눌려서 살아서 그렇지 아이고 나도 그냥 팔방만방으로 뛸 줄 알아요 그래? 반복되는 일상과 세월에 묻혀있던 두 사람의 청춘이 되살아납니다 그 가슴 뛰는 경험에 날개를 달아주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녀석이고요.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그 밖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문이 네 군데가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짜자잔. 무엇이든 주저함이 없는 집시맨의 집답게 참 통 크게 열리죠? 네, 또 그러고 이쪽도 열립니다. 근데 이걸 문이라고 해야 하는지 벽이라고 해야 하는지 자, 시원하다. 평범했던 트럭이 기세 좋게 변신을 했습니다. 전면이 막힘없이 통째로 열리는 날개형 집시카로 말이죠.
이게 본래 그 윙바디로 본래 생산되어 나올 때 이렇게 나온 차예요. 양쪽 문이 열리고 하는 차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사업을 농수산물 이렇게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차를 구매를 10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평소에는 또 제가 이게 짐을 싣고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수납공간을 만들어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양쪽에서 물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캠핑 도구를 밑에 다 넣습니다. 여기 이제 모자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양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옷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조리대가 다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 통들은 무척이나 눈에 익은 것들인데요? 거의 99%가 재활용인데요. 요거는 지금 그 오토바이에 달고 피자나 이렇게 통닭 이런 거 배달하는데 뒤에 다는 거잖아요. 요거 식기 건조기, 요거는 집에서 이제 뒹굴고 있는 그 김치 냉장고 통이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윙바디라서 들게 되면은 저기에 이제 벽면에는 이런 거 부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전면이 시원하게 뚫려 확장된 느낌마저 주는 내부 공간은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모두 집시맨이 집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와 재활용품들을 이용해 꾸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돈 벌란 차를 갖고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활용하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제작 기간은 한 달 반, 두 달 정도고요. 지금도 뭐 계속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비용은 뭐 거의 안 들었죠? 거의 한 30~40만 원 들었나? 폐품으로 이제 제 인테리어를 해갖고 지금 나온 거죠.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며 사업용으로 구입했던 윙바디 화물차를 손수 꾸민 집시맨. 직접 발품 팔아 모은 재활용품들과 그만의 아이디어로 빼곡한 초저가 집시카는 6개월 전 완성이 됐는데요. 덕분에 집시 부부는 요즘 여행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 아이고, 집에서 하나둘씩 어디 갔나 여기다 있네. 참. 집에서 싣고 온 게 여기 또 있네요. 우리 집사람이 옷걸이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옷걸이 한번 만들어줘 보려고요. 이거 두 개면 되겠지. 약 두 달 만에 완성한 집시카이다 보니 요즘도 여행을 나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야, 제주 참 좋아요. 어? 어떻게 이런 것도 뚝딱뚝딱이야. 이건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라고? 봐봐,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 됐죠? 야, 진짜 집 같다 이러니까 더 집 같네. 오, 괜찮은데? 더욱이 있는데? 빨래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문 열고 하면 바로 마르겠어요. 바람이 서로 마통하니까 금방 말라버릴 거야. 네. 잘했어. 집시맨의 손길로 매일 진화하는 집시카. 그의 특기를 또 한번 발휘할 시간입니다. 또 요리를 할 때는 또 항상 저는 앞치마를 입어야 요리가 잘 돼요. 아버님 앞치마예요? 아, 이건 제 거예요. 그나저나 주방이 따로 없는 집시카에서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이게 제 조리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이거 실내에 이 조리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으로 만들어서 뽑아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없는 게 없는 수납함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집시맨. 아니 이건 개수대 아닌가요? 정말 별게 다 등장하네요. 이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꽂으면. 아, 이게 딱 맞추셨구나. 싱크대가 멋지게 나왔죠. 네, 이건 이제 오수통입니다. 재활용 개수대를 이용한 집시맨의 기발한 지혜로 맞춤형 조립식 싱크대가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집시카 한편에서 또 뭔가를 정리라 분주한데요. 간편하게 맛있는 거 먹을까 하고서 그 식단표 짜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영양사예요. 영양사. 네? 영양사. 우리 남편이 밖에 나오면 음식 만드는 걸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래도 좀 영양적으로 좀 조언을 할까 해갖고. 야, 근데 오늘 우리 그 짜장면 먹을 건데? 짜장 먹을 거야. 아, 너무 저게 많은데 칼로리가 은근히 높은데. 야, 칼로리 높아도 지금 재료도 별로 없어 지금. 없는 재료로 짜장면이라니 요리 고수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집에서 쓰던 건데. 중식도 아니에요? 예, 중식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동안 중식당을 하면서 주방에도 한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습득한 기술을 지금 한번 발휘해보는 겁니다.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칼질부터 다르네요. 아, 그거 말고 큰 거 드려요. 큰 거? 예. 두개 먹는데도 큰 거예요? 아, 그거 할 때는 그 이 연장이 중요한 거예요. 돼지고기부터 좀 볶아야죠. 한때 중식당을 운영하며 주방 일까지 직접 도맡게 된 종문 씨. 그때 자신의 재능을 뒤늦게 발견했다는데요. 저는 이 요리할 때가 저는 제일 즐겁습니다. 특히 또 제 아내나 우리 가족들은 제가 만든 요리를 또 맛있다고 그러대요. 또 여보, 거기 그 춘장 좀 꺼내줘요. 이렇게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 남편 덕분에 영양사 아내는 늘 조수 역할에 충실합니다. 네, 자, 여기다 넣어. 중식에 빠질 수 없다는 양배추와 양파도 듬뿍, 돼지고기에 춘장까지. 또 뭐가 남았죠? 이것도 물량이 적당해. 이거는 조수를 못 시켜요. 밥을 흔들까요? 예,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에 차 감겨오는 짜장 소스의 걸쭉함을 위해 이 전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아, 참. 아, 그만 좀 어떡해요. 아, 나 안 먹을 거야. 이게 다 손맛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느끼함을 잡는 고춧가루까지. 춘장의 짠맛, 채소의 단맛,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더해져야 짜장면의 진미가 완성된다죠. 물론 센 불에 팔팔 끓인 후 찬물로 재빨리 헹군 찰진 면발이 빠지면 안 되고요. 드디어 짜장과 면의 만남. 어우, 아주 막 감자도 큼직큼직하게 그냥. 어우, 맛있겠다. 하, 이 윤기 넘치는 이 자태는 언제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단무지에 양파까지 제대로 된 한상이네요. 좋네. 아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또 짜장면도 먹어보네요. 지금 뭐 해변가에 김선생 중국집입니다. 어우, 세상에. 이야, 이거 정말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어야겠는데요. 맛이 깔끔하죠, 그렇죠? 맛이 괜찮네. 느끼한 맛도 안 나고. 아니, 실력이 옛날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늘었네. 야, 다시 중집 할까? No, thank you. 자, 집에서 우리 식구들만 위한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아, 그건 너무 힘들어. 파도 소리 들려요? 응. 찰싹찰싹. 아. 짜장, 짜장. 짜장, 짜장 하는 것 같아? 응. 찰싹찰싹. 짜장, 짜장. 나이가 들수록 요리가 즐거워지는 이유. 함께 나누며 칭찬까지 더해주는 짝이 곁에 있어서겠죠. 한때나마 꿈꿨던 요리사의 길은 접었지만 김선생 중국집의 손길은 앞으로도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쪽 빼고. 자, 이거. 제가 오늘은 자전거를 배우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아니, 잡아, 당신 앉아봐. 아니, 너무 높다. 자전거 잘할 때 못 배워갖고요. 그게
운동 삼아 자전거도 다들 타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배워봐야지. 언제 또 제가 배우겠어요. 균형을 잘 잡아줘. 힘 꽉 잡아요. 어. 응? 자, 약간 이게 오른발 약간 더 올리고. 자, 앞으로 보고, 저 멀리 보고. 가는. 처음 잡아보는 자전거 운전대. 어, 잘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세우고 멀리 쳐다봐. 나는 어떻게 했는데? 어, 당신이 앞에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앞만 봤다고요? 너무 앞만 보는 거예요. 꽉 잡아주세요. 이 자전거도 인생이야. 멀리 바라봐. 잘 잡아. 자, 길민이 가능해. 할 수 있어. 길민이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자세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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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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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혼자 달리는 아내도 지켜보는 남편도 조마조마한 순간. 하지만 아내는 결국 해내는군요. 됐어, 됐어. 화이팅! 됐어, 됐어, 됐어. 당신 잘하잖아, 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네. 아우, 근데 처음엔 좀 무섭더라, 겁나. 그렇지. 아우, 아예 그냥 저 밖에 길 좋은 데 갈까? 그래. 걸로 가봐. 그래도 뒤에 처음 조금만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나 겁나서 안 돼. 그래, 알았어. 나 좀 잡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오, 되네. 나, 길민이가 간다. 달린다. 우.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바람나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그만해. 아유, 아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야. 하고 싶어갖고 여기가 한 군데가 알게 모르게 콩 막혀 있었는데 오늘 이게 분출이 됐잖아. 분출이 됐잖아. 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도 크지만 주저없이 시작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은 더 뿌듯합니다. 잘 살아요. 아우, 시원하다. 좋다. 근육이 좀 뭉쳤는 것 같은데. 가면서 많이 좀 이제 풀어줄게, 내가. 아, 시원하다. 당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잘 풀어줘야 돼. 이제 말하지만 당신 예전에 아팠다 할 때 내가 얼마나 겁낸 줄 알아? 이제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은 겁이 나. 내가 요즘 당신 건강 얼마나 내가 옆에서 곁눈질 하면서 보고 있는 줄 알아? 아, 그래요? 그럼. 거침없이 오늘을 사는 듯 보이는 부부에겐 사실 평범한 하루를 꿈꿀 수조차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아. 두 사람도 지금까지 계속 쉼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수술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수술이요? 네, 암부터 해서. 중극동 종양이라 그래갖고요. 중극동 종양에서 이제 흉선암, 그다음에 이제 갈색 세포종이라 그래갖고 부신 쪽에서 이제 그 혈압이 뭐 호르몬 조절하는 계통에서 좀 있었고. 혈압을 재면은 혈압기 병원의 혈압 기계가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가 너무 높게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한 갑자기 한 2, 30분 뒤에는 또 완전히 저혈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아주 오르내리는 이런 아주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아주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심각함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지금도 아주 아찔합니다. 맞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렇게 병이 걸려서 이렇게 아픈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서럽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행밖에 없어요. 여행.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돌파구이자 활력소인 여행. 부부는 지금 그 꿈 같은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아, 좋네. 너 만드는 거야, 이거? 좀 만들어 봐, 형이.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활짝 열린 집시 부부의 집시 카페. 여행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캠핑카 구경하러 온다고 왔어요. 아. 그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양배 태프시고 돼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안에 그만 지금. 좀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사람들이 차 구경하느라 오느라고 아우 창피하시겠어요. 뭐야? 근데도 우리 아저씨는 신났어 지금. 자체가 있던 거 봐. 본래 다 있던 거. 아 있던 거. 왼발이 다 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에 거 한 거 저런 거밖에 좋아한 거예요. 아, 정말 관광지가 따로 없네요. 이거 어차피 뭐 오픈해 놓고 다니는 그 캠핑 카니까 자주 겪습니다 이런 거. 집시맨에겐 어디를 내놔도 구석구석 뿌듯한 집식합니다.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 시간. 집시맨이 이것저것 도구들을 꺼내듭니다. 저기 가면은 지금 물이 들어왔다가 물 빠졌을 때 미처 못 간 고기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것 좀 건져 오려고 합니다. 야, 여기다! 오, 이렇게? 어. 야, 또 이렇게 된 데가 있구나. 그래, 지금. 아, 그러니 물고기가 못 나가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 물고기를 가둬놓기 위해 맑은 모양으로 돌담을 쌓아놓은 전통 방식의 어부인데요. 보자. 아, 근데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여기야, 고기가 어디 있지? 뭐 지나갔는데? 그거? 진짜 물고기가 손에 잡힐 듯 헤엄을 치고 있네요? 어머, 참, 여기 뭐 있다. 봐. 이게 뭐야? 놀래미인데. 얘도 놀랬나 보다. 그래서 놀래미인가 봐. 아, 놀래미. 놀래. 아니 막 다닌다 이거 봐. 아, 이제 내놓자. 설마 잡겠나 했는데 진짜 잡았어. 창녀빠 빨리 와요. 여기 뭐가 있어. 야, 오늘 대박이다. 여기. 뭐 있어요? 아니 뭐가 봤거든요. 숨 죽인 채 물고기에게 다가가는 아내. 하지만 이 녀석 만만치 않게 재빠른데요. 초보 낚시꾼과 눈치 백단 물고기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잡았어. 이거 봐라. 다들 애미기도님에. 잡았어. 아, 당신도 잡았어? 나 잡았어. 신봤어. 이거 어떻게 이게 부러질 정도로 큰 놈이네. 잡지 말라. 조심해. 이렇게 딱 요리 잡고 있어.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어머, 내가 어떻게 얘를 잡았어? 별일이야. 진짜. 널레미는 널레서 잡아지고 우라고 울어서 울었겠어. 근데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믿겠어? 애들이 믿겠어? 믿겠어? 자. 내가 정인 써줄게. 그래요. 내가 다 있잖아. 아들 믿어봐. 엄마 한번 믿어봐. 엄마 우러 잡았어. 놀래미도 잡았어. 가요. 아이고 갑시다. 래퍼 본능 되살리는 월척으로 해변의 김식당에선 또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아내가 잡은 우럭을 가지고 제가 우럭 탕수육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우럭에 전분과 밀가루를 1:1로 섞은 튀김옷을 입혀주고요. 자, 뒤로 물러서 쓰시고
연한 생선살이 질겨지지 않게 센 불에 재빨리 튀겨내는데요. 흔한 생선튀김이 아닌 만큼 케첩과 전분물, 갖은 채소로 끓여낸 비법 소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어머, 맛있게 생겼네. 어머, 우라기도 이렇게 만드니 되네. 김식당 주방장의 화려한 실력 발휘. 오늘 저녁은 주 메뉴가 두 개나 됩니다. 대불대령이요. 짬뽕 국물 나온다. 여기 소금 좀 더 넣어요. 너무 짜조름하게 하지 마세요. 안 들어가네. 내가. 자 얘기. 됐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저기 얼마나 나트륨 소비가 많은데 염도를 3분의 1 줄여야 되는 게 영양학적으로 맞으니까. 아, 좋다. 뭔가가 아쉬운데, 뭔가 아쉬운 것 같고 맛을 모르겠는데 아직 국물이 안 흘러나서. 네. 가면서 이거 아직 좀 놔둬요. 자, 굴소스 있지? 아니야, 이거 굴소스 그래. 넣는 게 아니고요. 이거 조금만 넣어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넣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뭐, 얘기해봐요. 나만의 비법. 아니요, 그건 당신 비법 필요 없어. 이제 갖다 놔요. 네? 그런 얘기 넣으면 안 돼. 아,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나 김선생이요. 오, 맛있겠다. 오, 빛깔 봐. 김 선생의 저녁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얼큰한 짬뽕과 통째로 튀긴 우럭에 새콤달콤한 맛을 더한 우럭 탕수입니다.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돼? 짬뽕을 먼저 먹어야 돼? 우럭을 먼저 먹어야 돼? 선선한 저녁에 어울리는 짬뽕 먼저. 아우, 짬뽕 국물 좋은데? 응? 당신 그래 잘 먹으니까 아주 좋네. 아니 진짜 맛있으니까 잘 먹지. 짬뽕은 우리 집에서 독보적인 존재야. 짬뽕 진짜 훌륭해. 우럭. 나 또 이렇게 큰 탕수육 처음 먹어보네. 어머, 이 하얀 살 좀 봐. 진짜 싱싱하고 도신도신하죠. 이거 내가 잡은 건데. 맛있다. 남편의 독보적인 요리 솜씨에 다시 할 말을 잃은 식탁. 하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시죠? 이건 녹아. 이런 여유를 갖다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요? 집에서는 일에 바뀌어서 시간 되면 어떻게 해서 무슨 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을까? 이제 한 끼 때우고 그다음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한 끼에 정성을 쏟는 수고로움조차 부부에겐 또 다른 행복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남편 종문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안에 또 책 읽는다는데 무드 음악 좀 틀어 해줘야죠. 배운 지 갓 6개월 됐다는 키보드. 악기 다루는 것이 취미인 남편 종문 씨에겐 여행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가요? 머리를? 웬일이야? 배터리가 눌러졌어요. 김 베토벤? 베토벤보다 조금 인물이 낫다. 워밍업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거 알죠? 오케이, 그걸 좀 빨리 봐봐. 아저씨 잘하네. 오늘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한 당신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세레나데를? 네. 아, 진짜 세레나데를? 네. 오케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밤의 이 소박한 낭만이 누구보다 소중한 부부. 그만큼 두 사람의 현실은 부침 많고 혹독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제 체육관이 뭐 잘 나갔습니다. 그런대로.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 둘도 없는 그런 학창시절의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가계수표를 좀 해주고 좀 보증을 좀 써달라 하더라고요. 수표를 내가지고 20장을 백지로 제가 수표를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가 은행을 통해서 저한테 돌아오는데요. 그 당시 제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 관원생들이 회비 해봐야 그렇게 그 많지 않거든요. 1, 2만 원 할 때인데 500씩 20장 1억이면요.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막다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정말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데미지가 참 오래 가더라고요. 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또 애들도 키우면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그 당시에는 아 오늘 하루가 갔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타고난 열정으로 빛났던 젊은 시절 한순간의 선택은 20여 년간 부부의 미래에 족쇄 아닌 족쇄가 되었지만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오며 쓰린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현실에 꺾여 비워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꿈으로 채워놓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더 귀농에 대한 공부도 좀 아마 도전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거는 뭐 이제 생각 계획 중인데 또 공부 그런 게 또 막상 또 이제 잡으면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뭐 잘 결정을 하고 또 잘 뭐 앞으로도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럼요. 또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서로를 붙잡아준 빛. 그때도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입니다. 기대되는 새 하루를 시작하는 집신호. 아직은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지만 가볍게 몸을 풀며 아침 바다를 만납니다. 우리 아기가 잘 깼어. 예무가. 여보. 바깥에 이거 한번 봤어. 우리의 집시카도 기지개를 쫙 펴고요. 와. 아침 바다가 좋다. 이른 아침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정취가 잔잔히 전해져 옵니다. 집에 앉아서 이게 해변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맞아. 이거 진짜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저쪽 보세요. 안개 낀 저쪽으로 진짜 수목하네. 동양아야. 하나, 둘, 하나, 둘. 간이 욕실에서 본격적인 아침 일상을 시작하는 부부. 다 한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뭐 완전히 그냥 뭐 번개불에 그냥 콩고 잡았네. 자, 자 이거 드라이 하세요. 나는 불구나 말아야겠다. 아니 요번에 파마도 했는데 파마가 너무 쪼그르게 나와가지고 드라이를 잘 못하겠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막 출근하기 바빠갖고 잘 못해요. 근데 나오니까 이런 여유도 생겨갖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기 관리 한창인데요. 제가 머리를 관리해 신경 많이 씁니다. 언제부터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5, 6년 됐죠. 이렇게 계속 딴 것도 자꾸 이것저것 또 자꾸 시도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머리 중심을 딱 잡고 안 돼! 안 돼!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주무실 때 이렇게 열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려야죠, 그제야.
있고 저렇게 네. 저렇게 돼 있고. 네? 얼마 들었어요? 얼마 안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네. 한 4, 50만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아내 미니 씨는 이제 아침 방문객의 등장에도 아랑곳 않고 단장에 집중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우울하던 게 이제 구불구불 나오는 거죠. 이제. 야, 뒷모습 좋다. 괜찮은데? 그래요? 어. 이쁜데? 어떻게? 티가 그룹한 것 같아요? 어, 아주. 미장원에 가서 돈 좀 쓴 것 같아? 어, 제대로 됐어.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집시카도 다시 날개를 접고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새로운 곳이요? 네. 좋지? 자, 출발!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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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갑시다! 신랑만 믿어. 저기다가 차 대면. 어, 저기다가 좋아. 네, 오케이. 네, 저기 앞에 네. 좋아. 야, 강가. 신랑만 빨리 와봐요. 어. 아이고.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시냇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산자락이 어우러진 절경을 뽐내는 이곳은 충남 청양군 칠갑산자락에 위치한 까치네 계곡입니다. 한국의 명수 백선에 선정될 만큼 맑은 물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아유, 내가 일하는 창문 앞에 이게 쫙 있으면 일할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말 좋겠는데? 저기도 그렇지, 저기도 그렇지. 두 사람이 계곡 풍경에 흠뻑 빠져 있을 때쯤 저도 집시 부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달렸습니다. 아, 저분들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처음 보니까 좋네요. 멋있네요. 그래요? 아이고. 야, 여기 여름에 예. 관광객이 꽤 많이 왔었을 것 같아요. 아주 산세가 좋은데요.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고 또 끈끈하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이 진짜 아주 이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예. 다닐 것 같아. 딱이죠, 딱이죠. 예, 지금이 아주. 차 외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개방이 돼버리래? 네. 이게 이제 짐 싣고 다니던 차예요, 그냥. 네. 어이쿠. 이야, 이게 여기 주방이 이제, 벌써. 이게 어떻게 붙인 거예요? 아, 뒤에. 아. 나사못으로 해서 이제 고정이 시켰어요. 이것도 네. 이제 이렇게 수납. 와, 이건 뭐야? 믹서가 다 있네? 네. 여행 다니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운데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음악 아닙니까? 아. 혹시 부를 수도 있고, 뭐 들을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되죠. 예. 아하. 아, 신발 신고. 아, 그렇지. 야. 자, 당신 올라가. 어, 이게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양쪽으로 다 열려가지고. 막 뚫리니까. 이거 근데. 아니, 근데. 얼마나 들어요, 이게? 이거 배터리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아, 배터리가 좀 아무래도. 배터리가 여기 이제 16만원. 보통 한 20몇만원 가는데. 아, 난 또 뭐 몇백만원 하는 줄 알았어요. 뭘 많이 한다 그래서. 16만원? 네, 16만원. 이 아니, 이 정도 차 하는데 그 16만원이 제일 큰 규모예요? 네, 제일 큰 규모였고. 어림잡아도 뭐 한 4, 50만원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걸 제가 완성한 게요.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혼자서 또 혼자서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가게에 큰 부담이 안 들어가서 뭐, 잘 때 춥거나 뭐. 아직은 이제 추운 거 몰랐는데. 예, 예,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온을 좀 해야 돼. 단열 예. 해야죠. 보온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이 블록을 이제 벽지를 붙이다가 사실 이게 미완성이에요. 저는 계속 이제 아, 이거요, 이거 네네, 이 벽돌 모양 이거. 여름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아, 이게 예. 그래도 효과가 있나 보죠? 어, 이제 단열 효과가 있죠. 오. 이제 뭐 오늘 뭐 오신 김에 좀 이거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냥. 어, 예, 지금. 뭐 제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또 뭘 하더라도 주도적으로는 못하는데 조수를 잘해요, 제가 지금. 와. 요즘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단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예. 아버님이 거기 선 맞추시면은 저도 네. 맞춰주시면은 됐죠? 네. 그러면서 붙이면서 올라가야 돼. 네. 이제 하면서 네. 자 이거 좀 떼고. 네. 붙게요. 예, 붙이십시오. 네. 아유 뭐 불이 나니까 훨씬 쉽네요. 야, 백지장도 맛들면 났다고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집시맨과의 호흡 덕분에 비교적 빨리 도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15. 오, 오케이. 어, 금방이네, 아주. 어이. 오케이.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예. 어머니, 와보세요. 예, 분위기 됩니까? 예. 깔끔해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입니다. 어, 아니, 그리고 정말 섬세하게 잘하셨어요. 이번엔 부부가 저를 위해 아껴뒀다는 특별한 놀거리를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거예요? 네. 와, 이게 뭔가 규모가 왠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어, 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무겁다 이거. 집시맨이 고의 싣고 온 이것은 바로 고무 보트입니다. 오, 크기가 꽤 되네요. 네, 여기다가 딱 맞게 돼 있죠. 오호. 오늘 안에 되겠지? 아, 금방 됩니다, 이게. 와, 한 1000년 걸리는 거 아니고요? 아, 이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 우리가 탄 지 한 25년 됐나? 예? 2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와, 멀쩡하네요, 근데? 자, 센지. 센지! 나도. 힘은 좀 들더라도 이왕 물가에 왔으니 뱃놀이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자, 됐습니다. 장비가 이게 제대로 갖춰졌는데요. 네. 보트를 띄울 만한 적당한 곳을 찾아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타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거 쿠션 삼아 앉으셔야 되는 거죠? 예, 네, 거기 앉아. 어허. 자, 갑니다. 아. 체중이 장난이 아니네. 아, 얕구나, 거기는. 예, 네, 하여튼 여기서도 돼. 오. 네, 이렇게. 아유, 아유. 그렇지, 타고 이제. 그렇지, 그렇지, 방향. 좋아요. 와, 잘 간다. 어기야, 디야, 어기야, 차, 뱃놀이 가잔다. 뱃놀이 좋구나. 다리 위로 가보자. 다리 위로. 아버님 오기 전에 다리 위로. 예! 그거예요? 네. 난 또 뭐라고? 난 또 뭐라고? 별거 아닌 듯 얘기했지만 두 사람 정말 신나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네! 저도 한 번만 태워주세요. 아, 그래, 오세요. 예. 이제 어머니 그만 내리시고 나도 좀 타보자. 아우, 내리기 싫은데요. 염치불구하고 냉큼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두 분을 보니 저절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영천! 아, 자, 간다! 예. 어, 아버님. 밀고 가는 건데 이게 더 재밌는데요. 집시맨 덕분에 초록의 물길 위를 지나는 시원한 바람과 더없이 서정적인 풍경까지 만끽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 씨 특별히 오셨는데 팔보채 제가 해드릴게요. 팔보채요? 네. 그 중국 음식 팔보채요? 예, 팔보채. 오늘 벽지까지 발라주시고. 팔보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팔보채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주방이 된다 그랬죠? 도마도 되고 도마가 나오죠 이렇게. 중식 고수의 보조를 막기 위해 저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달콤해지니까. 네, 그래서 칼을 바꿔야 돼. 이거 됐어. 아니 아니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칼을 됐습니다. 박는 괜찮아. 거예요 이게. 아 영양사 또 나오네. 꿋꿋하게 남편 스타일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요리 하려면은 불이 써야지. 중화요리는 화력이 써야 됩니다. 화력. 네. 저 이거 오 잘하시네요. 오. 저분도 굉장히 그냥 양파 같으신 분이시네. 맛들렸어 지금. 희망. 근데 지금 이 요리 야채가 예. 지금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 나름의 그 순서가 예. 있는 거죠. 좀 많이 익혀야 될 거. 그 다음에 익힐 때 연한 거 이런 네. 거는 이제 좀 나중에 넣고요. 이 팔보채는 간장으로 요리, 간장입니다. 와, 간장 들어가니까 향이 네. 전혀 달라지네. 필수 재료인 전분물도 부어주고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법이요? 예. 설탕? 아닙니다. 설탕 아니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영양사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 몰래? 예. 여기다 살짝 물 넣어보래요. 오시기 전에. 네. 저 눈 감겠습니다. 국민 조미료로 살짝 맛을 더한 집시맨표 팔보채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나와 직접 만든 중화요리를 먹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자 맛을 봐야죠. 고생하셨는데 한번 아니 아니 진짜 옆에서 저도 도우면서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웍을 탁 써보고 이렇게 죽순 죽순은 아삭아삭함이 있네요. 아삭하네. 죽순이 좀 고기 같은 느낌 드시죠? 네 맞아요. 제가 고기를 아주 즐겨 먹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 아주 좋은데요 이게. 오늘 야채가 그래서 야채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채소 듬뿍. 진짜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아니 어머니 근데 이게 예. 영양학적으로 봐서는 이 식단이 지금 어떤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신선한 채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것도 채소였는데. 채소였는데도 열이 가해져서. 예, 그런 거니까 좀 이럴 때는 좀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좋고. 한 몇 점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92점. 우와. 어우 상당히 아주 후한 점수입니다. 전 한 그릇 딱 끝났어요 벌써. 와 맛있다. 좀 더 드세요. 아우 진짜 충분히 배부른다.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부부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아버님 근데 왜 30대 그까지 이렇게 결혼을 그때 당시로는 꽤 늦은 거잖아요. 왜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건이요? 네, 뭐 사건 여자 문제예요, 뭐예요? 그때 제가 서울시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서른 살에?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도전을 하고. 그게 낙선하신 거예요? 아, 낙선했죠 그때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제 명함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난 정치인하고는 그걸 못하겠다, 결혼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아, 당신 정치하냐? 예, 예. 제가 정치인에 대한 그 인지도가 안 좋을 때인가요, 그때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혹시 결혼하면 전제 조건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거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남자 하나 믿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 때는 그런 세대에 또 참 나로 인해서 아니, 뭐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어머니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을 갖다 쉰 적이 뭐 한 얼마 안 되지 그죠? 어머니는 그러면 영양사 이외에 또 다른 직업도 있으셨어요? 사회복지사도 조금 1년 했었고요. 제 집사람이 사격증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영양사 한식조리사 상담사 자격증. 와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여기 또 더 있어요, 혹시? 한 아홉 개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돼. 한 일곱. 이렇게 한번 하다가 이렇게 따다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살짝 재미 같은 것도 붙는 건가요? 내가 노후에 그럼 100세 시대인데 나는 그러면 나이 먹어서 늙어서 경제활동?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하게 노후가 딱 이제 물론 이제 뭐 노후라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내 몸이 건강해서 움직이는 것도 노후 대책이거든요. 네네네. 아내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세 번 했죠. 전혀 어떤 병색을 이렇게 지나오신 느낌이 전혀 없죠. 되게 밝으시고 건강하시고 아버님은 진짜 그냥 딱 뵙기에도 좀 뭐 강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인생이 어디 이렇게 평탄한 게 있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갑자기 다 한번. 아니요, 어느 가정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도 사실 뒤돌아보면 그것도 무사 무탈이에요. 부부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를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여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활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힘들었을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예. 건강도 지금 좋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두 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아유, 이게 또 이렇게 정말 다행입니다. 밝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요즘 시대엔 더더욱. 두 분께 집시맨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아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한번 우리 뜯어볼까요? 아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한번 우리 뜯어볼까요? 네. 그럼 어머니 선물을 확 과감하게 뜯는 거 아시죠? 예, 아유, 저는 이런 거 잘해요. 아들 키운 엄마인데요. 사모님, 따뜻한 저희가 매트 준비했거든요. 아우, 이쁘네요. 네, 여기서 진짜 이불 안에다 넣고. 오, 이것도 전기 들어가는 거네. 네네, 이거 준비했거든요. 색깔이 확 살아나네, 아주. 확 살아나네요. 네, 좋아요. 앞으로 이 차와 함께 예. 수십 년간 많이 한국에 구석구석 오래오래 여행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활기에 덩달아 기분 좋았던 만남. 길 위에서의 이 순간이 오늘 하루가 두 사람에겐 놓칠 수 없는 인생의 무대이고 선물입니다. 아직은 예순 56. 이제부터 시작인 두 사람의 전성시대. 다시 날아오르는 김종문, 길민희 부부의 청춘보다 빛나는 황혼의 꿈을 응원합니다.